신체 리듬이 바뀌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성질이 따뜻한 대추차나 포도, 자두 등의 제철 과일을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무가 330원 내렸고 아오리 사과가 780원 올랐고요. 고향점은 부추가 1200원 내렸고 양파가 550원 내렸습니다. 원주 원예점은 수박이 지난주와 같고 황도복숭아가 2200원 올랐고요. 청주점은 깐마늘이 지난주와 같고 멜론이 1000원 내렸습니다. 대전점은 양파가 550원 오르고 건고추가 지난주와 같고요. 전주점은 부추가 480원 오르고 수박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광주점은 무가 지난주와 같고 황도복숭아가 2000원 내렸고요. 목포점은 양파와 건고추가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배추와 무가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울산점은 아오리 사과가 1500원 오르고 수박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부산점은 깐마늘과 멜론이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점은 무가 지난주와 같고 수박이 700원 올랐습니다. 이번엔 보합세 예상 품목입니다. 출하 물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판매량이 증가한 멜론을 비롯해 아오리 사과와 복숭아 가격이 보합세 예상되고요. 상승 예상 품목은 9월 출하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박이 대과 위주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